황금을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 당진 지역에 일반 재배 농가의 생강밭에 컨설팅차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생강밭은 작년도 2019년도보다 올해는 봄비량이 많아가 발효량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밭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결주가 생기고 적게 자란 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황금을농법에서 봄에 생강을 증식하고 밟으라 그랬던 게 밟으면 토양하고 흡착이 잘 돼서 밀착이 돼서 발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밟은 농가에 안동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생강을 심고 발로 자근자근 밟아서 발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강을 심고 나서는 이게 우리가 경운 작업하고 이게 땅이 부풀어 있을 때 생강을 심어놓으면 볕집을 덮어놓으면 봄에 다짐이 없기 때문에 발효율이 떨어져서 작은 생강이 많이 나와요. 이게 종구의 크기라든지 종구에서 문제 발생보다는 땅이 다짐이 없어서 땅이 밀착이 작게 돼서 일어난 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심고 나서는 반드시 다짐을 해서 종구와 흙이 밀착이 잘 돼서 수분 피부가 느끼는 생강 종강이 느끼는 수분율, 수분 흡수율에 의해서 발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잘 자라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주가 드문드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네 개를 심었을 때 중간에 두 개가 비었고 여기도 보면 작은 놈이 양쪽에 또 거 있다는 거죠. 총 네 개 정도를 한 일항에 평균 심었는데 한 개나 거의 뭐 한 거의 한 개 정도는 빈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 네 개 다 발화된 것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또 작은 폭들이 있다는 거. 여기도 작고 저기도 작고 요건 중간에 크고 네 개가 다 자라 있으나 뭐 한두 개는 적은 걸로 평균적으로 발화가 안 됐거나 늦게 발화해서 지금 생육이 조금 부진하다. 그거는 생강을 종강을 심었을 때 다짐이 부족했다는 거죠. 발로 밟든지 롤러로 눌려서 다짐을 해주면 지금 현재보다 발화율이 훨씬 좋아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14일 지금 현재 수분량은 42%에 이시량은 0.65. 지금은 현재는 잎은 뭐 색이 진해 보이고 좋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생강이 뿌리에서 흡수되는 비료량은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1.5 정도 이시를 가져간다면 잎이 피해가 없으나 그 이해야 되면 생산량이 감소하는 걸로 그 원인은 하엽이 약간 노래지는 것들이 잎바닥이 노란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시의 토양 이시가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잎이 진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이시량이 맞다고 판단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비료 공급도 충분하게 해주든지 기비를 넣을 때 완효성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추비를 해서 비료량을 공급해줘야만이 생산량 생육에 왕성하게 잘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한다면 잎이 두터워져서 생육이 더 비료 흡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비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는 걸로 골드 그린 2회에 골드 칼라 1회 정도 이게 바쁘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먹으나 우리 농가의 실제 현실상 그보다 작업이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해준다면 충분하게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황금을농법에서는 꼭 연면시비를 해서 생산량을 늘리라고 꼭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금을농법 대표는 현장에서 이래 많은 정보를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이렇게 쿨러 장치는 아주 잘해서
가뭄의 대비가 전체가 잘 돼 있으면 지금은 생육에 왕성해 보이나 이 시가 낮아서 생육에 그 필요한 비분이 좀 작다는 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